작견 가정입니다. 작견 가정. 자, 오늘은 폼피치 두 마리, 그리고 보더콜리 두 마리,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까지. 엄청 다섯 마리예요. 보더가 두 마리. 이야. 근데 걔 많이 키우네요. 다섯 마리. 다섯 마리 키워. 다섯. 엄청 많이 키우네. 작견 가정. 보통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텐데. 그렇죠. 다섯 마리면 가족이 대가족은 아니신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사람이 개보다 많으면 어떻게든 키워져요. 근데 개가 사람보다 많으면 그때부터 조금 버거워요. 그렇죠. 손이 산책을 해도 맞아요, 손이 맞아요. 부족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한번. 네. 그래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강한 아이들이랑 엄마 보호자, 언니 보호자입니다. 강한 아이들이랑 이름대로 제일 먼저 온 강이가 있고요. 강이는 남자아이고 폼피치예요. 그리고 차렷을 가장 잘하고 차렷을 할 때 가장 귀여운 아이입니다. 얘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한이를 이제 또 데리고 오게 됐죠. 두 번째는 한인데, 한인은 거의 집에서 없는 것 같은 얌전한 폼피츠고요. 여자애입니다. 한이 화이팅! 예전에 이제 모란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애들이 애기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오묘해요, 저기. 강아지들이. 애들이 이렇게 있는 환경도 그렇고 최악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딱 눈에 띄는 게 하얀 이런 손뭉치에 까만 점 이렇게 세 개가 그게 강이었는데 인형이다. 진짜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이제 강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파보에 걸렸다는 거예요. 파보균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치사율이 좀 높다. 다시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한 몇 개월은 계속 파보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다 나아서 10살. 잘 키우셨네. 그 다음이 아이는 집에서는 정말 천재견. 아이, 물티슈 엄마 갖다 줘. 아이야, 핸드폰 어디 있지? 옳지, 손에. 아이고, 잘했네. 시키는 건 열심히 다 해보려고 하는 똑똑한 아이고 이제 가장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이제 보더콜리 여자아이입니다. 아이, 차요. 추가점인데. 아이, 쳐요! 엄마 아시는 분이 보더콜리를 키우는데 보더콜리 새끼 아가가 태어났다고 해서 드리는 제2의 꽃길을 다시 걷게 해주고 싶은 보더콜리 여자아이고요. 드리는 뭐 무력도 식탐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 아 그래서 강한 아이들이라고 하셨구나.
마지막으로 이랑이는 진돗개 블랙탄 남자아이입니다. 아파트에 살다가 보니 너무 무서운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찰나에 아는 분이 진돗개를 키우는데 새끼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든든할 것 같았어요. 진돗개도 한 마리 키우면 집도 지킬게요. 우와. 데리고 오게 됐어요. 아, 강한 아이들. 근데 뭐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문제는 아이예요. 보더콜리. 다른 친구들 만나거나 뭐 이제 외부 사람들을 이제 만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공격성이 막 이렇게 생겨버리더라고요. 아이는 어때요? 야! 야! 어디 와? 누가? 아유, 저희 제작진인데. 되게 위험한 문제점인데 차몰이, 그러니까 바퀴 몰이. 바퀴에만. 자동차, 오토바이, 약한 바람을 불어요. 진짜 뭐 산책하다가 옆에 아기들이 탄 뭐 그 킥보드가 지나간다거나 자전거가 지나간다거나 뭐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게 지나가면.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고 그냥 막 와라라 이렇게 짖어버리고. 아치치치치치치치. 화장실. 바로 예민해지네. 기다려. 그때는 제가 그냥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꽉 잡고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고민이 커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 안 돼! 라든지 뭘 이제 못하게 하면 다른 애들의 주둥이를 그렇게 막 핥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건들고 다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그게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괴롭히고 다니는 것 같아요. 챙기려는 거야. 소리는. 아이 손에. 엄마가 던지. 하더라고. 그때는 사실 무섭죠. 아이고. 그림자 그런 거. 그림자도 엄청 쫓았지. 그림자. 아이가 그림자나 빛에 이제 자기가 한번 꽂히게 되면 그거는 제가 어떻게 훈련 자체가 안 되더라고. 그림자를 피해 다니기는 힘들겠구나. 그림자 무조건 따라다니는. 그림자에 저렇게 반응을. 저 이런 건 처음 보네요.